안녕하세요. 멀미하는 선장 차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트 한 개를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저 예전에 아시던 분이 이제 그냥 덜컥 50대 분이 보트를 먼저 그냥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 영상, 제 영상을 보시고 같이 낚시를 하자, 보트 좀 알려달라 해갖고 이제 친해지셨는데 지금 보트를 바꾸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팔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같이 낚시도 해보고 뭐 이래저래 뭐 롤링이든 내부 구조든 확인을 했어요. 엔진도 확인을 했고, 그 후에 지금 이제 보트 판매 영상을 찍는 거고요. 일단 보트에 대해서 저도 이제 로발로 24라는 모델인데 저도 보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요 모델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외관 내관 보여드리면서 이제 엔진 구동 시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가격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 궁금하시다면 놓치지 마세요. 네, 로발로 24피트 하우스 모델이고요. 쭉 한번 둘러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국내 수입업체에서 중고로 요번이 사신 거라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미국 알루미늄 트레일러 투축자리 8m짜리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윈치 같은 거는 이제 기본으로 달려 있고, 이게 무등록이라서 이제 거의 미국식은 등록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따로 구입을 하시던가, 요분은 보관소에 맡겨서 슬로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쓰셨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쓰시긴 하셨습니다. 네, 옆면이고요. 그러니까 도장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세월의 흔적은 있어요. 그래도 외관이랑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엔진은 머큐리 버라도 200마력이 달려 있고요. 이게 제가 낚시할 때 사용시간 찍어보니까 2700시간 정도가 찍히거든요. 이분이 이거를 몇 년식인지를 지금 정확히 모르세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확인을 하던가 아니면 머큐리 버라도 나온 연도를 추정을 해서 뭐 알 수 있을 텐데, 네, 머큐리 버라도 250마력이네요. 머큐리 버라도 250마력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 여기 좌우, 직진으로 달리게끔 하는 그런 그 트림 탭이 달려 있네요. 전동식인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뒤에서 올라왔을 때, 요런 공간이 나오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쿠션 시트나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오래된 느낌은 들어요. 이게 고급제라 오래됐어도 뭐 아직까지는 쓸만한데 새거 느낌 받기 원하시면 좀 이런 거는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뒷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뒤에 두 명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제가 영상 따로 찍었는데 한번 보시죠. 오빠 너예요?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바닷물을 끌어올려갖고 쓸 수 있는 호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다른 거 연결하시면 세척이나 이런 것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그냥 역시 미국 유럽식답게 고기를 그냥 보관하는 어창 아니고 그냥 PC박스입니다. PC박스. 가운데 부분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여기도 PC박스인가? 네, 똑같이 PC박스네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여기가 이제 같이 물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가 생미끼를 보관하는 곳인데, 이쪽에다가 그냥 많이 안 잡았을 때는 이쪽에다가 이제 물고기를 보관하실 수 있어요. 라이브웨어 뭐 그런 어창인데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한 60cm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뭐 조그만 물고기들은 보관하실 수 있고요. 양옆에 이제 의자,
고급 쿠션 의자 한 개씩 달려 있고, 요 밑에도 이제 수납이겠죠? 네,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 있습니다. 네, 선장석을 보시면 에이트 7TI 금호 마린께 달려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만 같이 달려 있습니다. 네, 계기판은 제가 나오는 건 다 확인했는데, 네, 이렇게 키게 되면 각 화면들이 나오는데요. 모드를 누르면 이제 전압 게이지, 엔진 켰을 때 14.3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트림 1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못 봤는지 몰라도 트림 각도 여기서 조절을 하면은, 움직이네. 되네. 트림 각 여기서 조절 가능하네요. 이 화면에서 나오네요. 네,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를 계속 누르면 뭐 연료 상황, 그리고 온도, 이런 기본 정보들이 쭉쭉쭉 다 나옵니다. RPM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온도 게이지 같고, 요것도 온도인가? 템프라고 써 있네요. 요거는 바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연료. 연료는 풀로 채우면 70만원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약 250에서 300리터 되는 연료통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키나 이런 것들은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침반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무전기 달려 있고요. 요거는 이제 선주님이랑 협의하에 떼가던가 아니면 붙여놓던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각종 전원 단자들이 있는데, 뭐 물 빼는 거, 선수바닥, 선미바닥 배수하는 거, 그리고 요 앞쪽에 요 세 개는 라이트 부분입니다. 요 안에 라이트, 뭐 밖에 라이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창에 물 집어 넣는 거,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선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키로 잠가 놓을 수가 있거든요. 키로 해서 이제 이렇게 열어 놓으면 이제 내부 공간이 나오는데, 왼쪽편에는 원목으로 돼서 가볍게 이제 식수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요거 작동돼요? 네, 청소 탱크 있고. 청소 탱크가 있어서 요 부분에서 이제 가벼운 그런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씻을 수 있고요.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이 이런 식으로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도 이렇게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양옆에. 그리고 화장실이 요 선실 내부에 있는데, 다른 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화장실이 달려있으면 전동 화장실을 생각할 텐데, 요거는 수압식이에요. 요거 펌프를 왔다 갔다 해서 물을 쭉 빼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고장률은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손으로 해서 펌프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염려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요 내부 아래쪽에도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 밖에서 이제 멀리 봤을 때 쿠션이 지금 대져 있죠. 쿠션이 대져 있어서 지금 요 앞에 쿠션도 있으세요? 그거 없어요. 요거 올리면 탁자 돼요. 올리면 탁자가 돼요? 아하. 탁자 올라오면 탁자 되는 거. 요게 탁자구나. 이렇게 해서 탁자식으로 요 가운데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네요. 지금 요 앞에 발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양쪽에 성인이 눕기에는 조금 부족하긴 하거든요. 170 정도 되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누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충분히 누울 수 있고요.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충분히 누울 공간이 되는데, 성인 170 이상이면 발이 여기 조금 삐져나올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수납할 수 있는 그 사이드 수납함이 되어 있고요. 밖에서 조절하는 등 나와 있고, 이제 창문들, 여기도 이제 위에 창문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로발로는 원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부 부품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시면 요 소니 진짜 오래됐네. 요 소니랑 요 스피커랑 연결해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 블루투스는 아마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불 켜니까 그래도 조금 한결 낫네요. 내부 등이 이렇게 밖에서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선수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난간 부분을 지탱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앞쪽에도 크게 이거 닫 기능하는 그것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닫 기능하는 것도 뺐다 놨다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느낌이고요. 티탑은 요 선주님이 따로 다르신 거예요. 원래는 없었는데 지금 앞쪽부터 뒤쪽까지 크게 티탑이 되어 있어서 낚시할 때 비를 안 맞고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햇빛도 충분히 가려주고요. 네, 요 선수 쪽에서 낚시하기에는 요 난간이 사실 조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 무릎에서 조금 올라오거든요. 요 앞쪽에서는 이제 낚시하기보다 뭐 간단하게 여기 누워서 뭔가 유랑을 하던가 잠깐잠깐씩 그런 즐기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낚시하기에는 좀 약간 위험합니다. 네. 이거 엔진 혹시 방키 꽂아 놓으셨구나. 네, 내부까지 이렇게 소개를 다 시켜드렸습니다. 청수통 거기 그게 어디 있어요? 청수통이? 여기 탱크가 있어요. 여기요, 여기? 아, 워터라고 써 있네요. 아, 이걸 열어서 물 탱크 청수구 오수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밖으로 빠져요? 아니요, 오수 탱크도 또 있어요. 아, 오수 탱크도 따로 있고요. 이거는 가스고, 가스 주입은 여기서 하고요. 네, 요것도 여기는 쓰레기 웨스트, 이게 오수인가? 네, 이게 오수 탱크 같네요. 그리고 요 의자 열어보면 배터리 두 개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외관이랑 쭉 다 보여드렸고요.